옛날 어느 마을에 조만석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였는데 한 곳에서 눈칫밥을 먹다가 또 다른 친척집으로 옮기기를 반복하며 천덕꾸러기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12살 무렵이 되었을 때 만석은 장사를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낮에는 여판을 둘러매고 저잣거리에서 엿을 팔고 밤이 되면 찹쌀떡을 챙겨 이 동네 저 동네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자 그는 새우젓 장수, 박물 장수, 비단 장수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6, 7년간 장사를 하다 보니 18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서 안동과 한산을 오가며 모시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만석은 떠돌이 장사를 그만두고 저잣거리의 포목가게, 유기가게, 쌀가게 등 여러 가게를 운영하였고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꿈에 그리던 천석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어렵게 돈을 벌면서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밥상엔 세 가지 이상 반찬이 오르지 않게 했습니다. 만석은 항상 근검절약했지만 그렇다고 구두쇠는 아니었습니다. 동네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곡간을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아프면 의원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혼인을 하고 3살 터울로 두 아들을 두었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나란히 서당에 보내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를 시켜도 큰아들은 글재주가 없어 도통 실력이 늘지 않았고 작은아들은 또래보다 글이 뛰어나 훈장의 칭찬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큰아들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등한시하지 않았는데도 몇 년째 사자소학과 씨름하고 있는 반면 동생은 벌써 사서삼경에 깊숙이 들어가 훈장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어느 날 큰아들을 따로 불러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 서당에 가는 걸 그만두라고 하면서 논 한마지기를 빌려줄 테니 다른 소작농들과 똑같이 농사를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큰아들의 나이가 12살이었는데 농사짓는 것은 물론이고 엽전 한입의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살 작은아들에게는 엽전이 가득 든 주머니를 주며 절대 친구들에게 얻어먹지 말고 항상 사주라고 일렀습니다. 장날이 되면 둘째 아들은 공부를 마친 후 서당 친구들을 데리고 저잣거리로 나가 엿도 사주고 떡도 사주었습니다. 둘째는 고운 옥색 바지 저고리에 엽전을 가득 채운 주머니를 차고 친구들을 거느리며 저잣거리에 놀러 다닐 때 큰아들은 새까만 얼굴에 남루한 옷을 걸치고 논과 집을 오가는 꼴이 너무 애처로워 어머니는 큰아들을 안고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에게 여러 번 얘기도 해보았지만 만석은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자 소작농들은 추수를 하기 시작했고 큰아들도 손수 지은 벼를 타작하니 쌀 세 가마니가 나왔습니다. 만석은 그 중에서 한 가마는 소작료로 떼어 곡간에 넣고 나머지 두 가마를 팔아 돈을 큰아들에게 주며 그것은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그 돈을 보며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돈을 전부 맡긴 후 엽전 몇 잎을 들고 장터에 갔지만 너무나도 고생해서 번 돈이라 아까워서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이듬해가 되자 큰아들을 유기공장 직공으로 또 그 다음해에는 포목가게 점원으로 가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장성하였는데 큰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힘들게 배우면서 아버지처럼 장사에 눈을 떠 물려받은 가업을 탄탄하게 이끌며 더 번창시켰습니다. 또 작은아들은 그동안 글공부에 매진하여 과거의 급제에 어느 고을의 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당시 고을 원들은 백성을 수탈하는 일이 허다했는데 동생은 부임에 가는 곳마다 동전 한 입도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육방 관속들이나 양반들과 기생집에 가더라도 어릴 적 습관처럼 항상 자신의 돈으로 술값을 계산하며
청렴하게 관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자랑스런 동생이 돈 때문에 탐관오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형이 항상 재물을 넉넉하게 보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고을 원이 된 동생을 자랑스러워했고 동생 역시 어릴 적부터 고생하며 가업을 이끌고 더 크게 번창시킨 형을 존경하였습니다. 어릴 적 아들들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의 혜안 덕분에 두 아들은 각자 자신의 길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